말씀 시편 67편 보시겠습니다. 67편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셀라. 자,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읽을 때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적용을 시켰다. 그렇죠? 지금 목사들도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그 전에 자기 선배들이 여태까지 이 세상에 나왔던 모든 그러한 주석서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주석서들이 몇백 개가 나와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교회 시대 여러분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가 뭐예요? 유대인이라,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지 않아요? 내 하나님 그러지. 우리 개인이라, 개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근데 구약에 보면, 우리, we, our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윗이, 얘기할 때 우리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봐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2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벌써 틀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랑 그 다음 민족들 그 다음 3절에는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 백성들은 주이시고 온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들이 주와 민족들이 그렇죠? 땅 위에 민족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걸 다 교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은사주의가 되는 거야, 교회 시대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너희들이 왕국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하라. 병을 고치고, 왕국복음하고 치유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때에는 치유가 된다고. 회복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해버리면 완전히 이상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이게 해당되는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대부분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이 그 왕국에 초점을 맞췄다고. 아니, 대환란을 통과시키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 아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에 시편의 스토리로 거의 다 물론 시편 22편 그리고 간헐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나오지만 그거 소수라고 소수 다수는 뭐예요? 재림이라 재림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보지 못하면 다 이상하게 가르치는. 자, 우선 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의시들. 대안을 통과하는 이 주의시들이 자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피해 다니는 그런 시대라.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해서 거기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도망간다. 광야로. 그 다음에 셀라 페트라. 성읍. 바위 성읍. 그쵸? 요르단, 지금 요르단, 그 성읍이죠? 요번에 오바마가 또 거긴 왜 갔어? 또 아주 그런 것만 속이 상해. 거기는 대환란 때 주의시들이 들어갈 때라. 요번에 가가지고 또 거기도 간 오바마가 들리고 그러는데, 웃긴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왕국의 개념, 실질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을 구약은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것은 신약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는 영적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왕국.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볼 때도 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왕국에 대한 물리적 눈에 보이는 왕국, 그래서 칼로 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면 넘어지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 그 물리적인 나라를 기다렸거든. 왕국을. 물리적인 나라 왕국을 기다렸는데 자기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냥 별 볼일 없이 죽으니까 메시아를 거절해버린 거거든. 그 왕국을 건설하러 지금 시편에 말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같지 않거든. 거절해버린 거야. 그러면 신약을 딱 보면 주의시들이 지금 신약을 보면 이건 우스운 거야. 이거는 왕국이 아니야.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야. 다 영적이지.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두와 이게 유대인들을 그 이 신약을 읽으면 안 들어오지. 왜? 구약 내 그 물리적인 왕국 도래하는 것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신약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신약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 구약은 지금 교회 시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교회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다 그냥 영적으로 다 풀어버리는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다 교회에 해당되는 거네. 유대인은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 자기네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지 교회 시대 사는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니네는 요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쓰신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는 요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언하시고 아, 요때 이루어지시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걸 찾아내는 게 성경 공부라고. 따라서 공부하는 근데 다 교회 시대가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어떤 미친 목사가 신문에다 크게 맨날 주의 날을 지키면 저거 쓴 거 봤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뭐 멍청한 목사. 그 돈 들어가지고 왜 거기다가 그딱 빌보드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구약에 안식일 지키려니까 지금 안식일 지키는 줄 알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무식한 거예요. 예수께서 20장에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표적으로 준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표적이라 표적. 그 뭘 표적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 때 컨트롤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줘가지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표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 번째 날 6000년 6일이 지나고 7일째 그것을 천년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거라고. 그거를 지금 교회 시대 사람들이 갖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되나.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지옥 다 보내는 거야. 하도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건 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아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뭘 안 그래. 엘렌 와이시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걔는 엘렌 와이스는 안식교 그거를 셋업한 여잔데 그 여자는 꿈과 환상으로 그걸 책을 쓴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사실 여기 안식일 교회 목사들은 엘렌 와이즈 나오면 아마 매맞을 거라고. 그 여자는 안식일이 최고야. 안식일. 안식일 지키는 걸로 시작한 거라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모르게 되면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건 행위 구원이고 결국에는 은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고 대안한 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이렇게 시대별로 이게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국 사람한테 가르쳐야 된다.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떠한 의식과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낸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부족하다 이거거든. 예수님 믿는 걸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옷도 해야 되고 옷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짓을 하는 거거든. 아, 예수님의 피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거지 우리의 그런 행위와 종교 의식을 가지고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난 너희들에게 영생을 못 주겠다 이래. 영생은 선물이래. 선물은 공짜라 이래. 너희가 뭘 가져와가지고 하려면 난 안 주겠다 이래 선물.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기를 원하는 뭘 원하는 게 주님을 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를 네?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주님을 보려고 이 사람들이 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지금 믿어요?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체험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사주자들 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주님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지옥 가는 거죠. 주님 왜 나타나? 쓸데없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나타나시겠어요? 셋째 하늘에 계시지. 에?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성경에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잘 봐요.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지셨고 초림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해 이르게 이 자들 누구예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을 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장 보세요. 11장 12장 이 사람들이 12장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 처녀 나오는 중에서 그 현명한 처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교회 시대? 노! 대한란 시대. 대한란 시대 통과하는 대한란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요. 에? 아마겟돈 전쟁 19장에 말을 타고 나타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한번 그 전에 나타나신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만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그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왜? 이것이 없이는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 특히 대안할 때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할 때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들. 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이게 이제 왕국 복음이에요. 아 왕국 법령이에요. 그 왕국 법령에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5장 8절에
이런 것들 다 지금 중요한 구절들에 이런 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행위보험 가르치는 거거든 지금. 아 지금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어떨 때는 해가 미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두 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이게 속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왕국 복음을 산상설교라 그러죠?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천국, 그 천국에 대한 관한 거예요. 천국 법령이라 그러죠. 거기 8절에 뭐라 그래? 5장 8절에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 왜? 그들이 하나님을 먹고 싶다. 네? 그럴 때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산상설교는 사도바울 말하는 은혜복음 확실히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구절만 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틀린 거 알아요? 그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에는 행함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도바울 복음서랑 틀린단 말이에요. 사도바울 은혜복음이랑 틀린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면 결국엔 망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0편에도 봐요. 80편에. 그래서 대활란 때 그 환란 성도들은 그 자비를 기다려야 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0편 1절에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왜? 빛을 비추소서. 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앞에서 주의 힘을 내시고 오셔서 왜?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한을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환난 성도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게 나와서 지금 10편 67편에서 본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뭐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구원하고 연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러는 이유가 주님의 얼굴을 보려는 이유가 빛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 빛처럼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네?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신다고. 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전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휴거가 있다고. 그때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와서 데려간다고. 그 열천에 비해서 현명한 처녀 속하는 거. 어리석은 자도 못 올라가는 스피릿의 협체 그게. 그거를 지금 교회 시대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스피릿의 협체를 지금 교회 시대 가르치면 구원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화관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교회 시대에 적용.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대환란 끝에 지금 재림 바로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요. 네?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비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는 마찬가지.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 우리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2절에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내시고 우리 자 다시 보세요. 10편 67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구절 그냥 읽고 그냥 아 그렇게 엉터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10편 읽으면서 그냥 이게 뭐야 어디에 해당되는가 모르고 그냥 아 주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시오 그러다 기도원에서 짠짠짠 빛의 천사가 나오고
그럼 내가 주님 보고 왔다. 예, 누굴 봤어요? 사탄을 봤지. 주님이 왜 지금 나타나죠? 교회 시대에. 자, 그 다음 2절.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그쵸?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예? 주님께서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왕에 대한 도로. 즉,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길이라고. 예? 주의 길 땅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그렇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 어? 거짓 목사들 베니인 앞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그러고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대학은,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47장. 예수께서 47장.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되나. 회복이라, 회복. 에, 회복이야. 지금처럼 이런 저주의 타임이 아니에요. 저주로 거쳐지고 회복의 타임. 그렇기 때문에 왕국 복음과 치유가 연관된 치유. 에서 47장. 47장 8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다. 치유라, 치유.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고 예수께서 47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영원세계에서 민족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언제? 영원세계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랑 상관없어. 그러나 그 외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가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이 치유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치유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라키라는 거 보세요. 말라키. 되게 잘 써보는 기적의 은사주의 목사고 말라키 4장 2절에 보면 지금 초림 때 요거를 사용해 보면 은사주의에 대한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지. 만약에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의의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게 초림이라는 거야. 이 조박사니 이런 무슨 박사가 이게 초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자라나? 내가 봤을 때 자라지도 않더니 머리털도 안 자라나. 3절에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재림이라고 재림 초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림 때 치유하려고 그러면 속는 거야. 은사주의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면서 너는 병을 고치면서 구원과 연관시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죄와 구원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라고 지금 교회 시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시편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시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병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으로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교회 그 김광신 목사가 그 김기동이 귀신화하던 그 목사 은혜교회 키우고 갔죠? 그 사람 지금 달걀 된다고. 한국에 저도 못하고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신장 무슨 수술받아 중국까지 갔다 오고 아니 왜 여기서는 설교할 때 맨날 자기가 다 병 잘 고친다고
왜 자기는 지금 그러고 다녀? 해외로 나가서 수술 받으러 다녀? 다 죽어가고 있던 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그때 이도치 박사가 거기 거기 장로였었는데 그 사람이 그 러시아 하는 거 돈 다 얻어가지고 갖다 바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침 마시면서 우리 목사는 병 다 고치는데 자기가 발만 아프고 뭐가 뭐 좀 뭐가 아프면 자기한테 침 나가고 재빨리 전화 온대. 그게 금강주 목사라고. 그래서 그 말하면서 왜 그 교회에 나가서 또 그런 사람들도 난 이해를 못하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빨 아파도 집값 당방 가면서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치료하고 구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속지 말라고. 그러나 재림 때는 이 치유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6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야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3절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왜 주님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주를 찬양해야 돼. 4절에 온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왜?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에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셀라. 땅 위에서 하신다. 땅 위에서. 하여간 시간상 오늘로 3절에서 맞춰 4절 다음부터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요.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이거를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성경 전체 다 우리에게 교훈은 될 수 있어요. 그럼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 주님께서 우리 자비 베푸시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 교회 시대.